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이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 아니 오늘은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3D 펜을 샀습니다. 앞으로 3D 펜 콘텐츠를 여러 가지를 이어가려고 3D 펜을 샀는데 그 3D 펜이 무려 다른 3D 펜보다 4배 정도 싼 가격대의 3D 펜입니다. 제가 이거를 홍콩에서 직배송을 받았는데 2주 걸리긴 했어요. 근데 가격이 16,500원입니다. 이건 진짜 거의 혁명이에요. 제가 한국 옥션이나 11번가 G마켓에서 그냥 3D 펜을 사려고 보면 가격이 한 8만원, 7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11번가에 해외 배송을 받으면 16,5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해서 잘 포장되어 왔는데요. 안에 내용물은 일단은 PLA 필라멘트 예비용과 그리고 설명서, ABS랑 PLA 뭐 여러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받침대, 여기 받침대를 자세히 보시면 마감이 조금 아쉽게도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감이 약간 홍콩이라 그런가 쌍갑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잘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본체 3D 펜입니다. 파란색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3D 펜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화면에 PLA가 뜨고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190도까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필라멘트를 끼우고 앞에 화살표를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잘 써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3D 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부분에서 다 버튼 눌러 짜고 나면 손을 떼도 아주 조금씩 필라멘트가 새어 나옵니다. 그게 조금 문제예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저 정도는 떼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준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하트까지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구독자를 사랑하는 마음 꽉꽉 채워서 이거를 다 마르고 떼야 밑에 종이가 떼어져 나오고 제가 그린 것만 잘 떼어져 나옵니다. 그냥 A4용지에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 마르고 떼기만 하면 깨끗하게 종이도 안 뜯기고 잘 떼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에 블루스타즈 스파이크를 만드는 영상이 올라오니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로! Emo.